예,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니체가 고전문화학 교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25살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은 따로 안 썼는데 그냥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퉁쳐서 너이 정도 그동안 이게 이런저런 활동하고 짧은 논문 썼잖아. 그걸로 너 그냥 박사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 논문이 따로 있진 않고요. 한편으로는 니체가 굉장히 젊지만 유망한 학자로 이제 평가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25살에 박사 논문도 없이 교수로 이제 취임할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또 이제 호들갑을 떨어요. 야, 역시 뭐 니체는 천재였구나. 아,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천재인 건 맞지만 바젤 대학이라는 당시 생긴 지 얼마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그 학교의 학풍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젤 대학은 젊은 교수를 되게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니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바젤 대학이라는 학교의 어떤 분위기, 성격 요것도 이제 무시하진 못한다. 이게 두 개가 운 좋게 결합해서 니체가 이제 거기 취직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니체 생애랑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틈틈이 강의 진행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니체,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릴 호메로스와 고전 문헌학이라는 텍스트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어요. 흥미롭습니다. 전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바젤 대학 취임 연설이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거 있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제 대학 취임 강연 해가지고 그 강연 자체가 되게 높게 평가되고 이렇게 회자되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연설이거든요. 이제 1869년 5월 28일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제목이 호메로스와 고전 문헌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찾기 어려울 거예요. 또는 영어로 이제 호머 앤드 클래시컬 필로소피 뭐 요걸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내에 검색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건 연구된 바도 없다는 뜻이고, 또 재밌게도 이제 니체 연구자들이 이 논문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연히 이제 이 논문의 존재, 연설문 존재를 알게 돼서 통독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급하게 읽느라고 영어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뉘앙스 가 이제 특별하게 저기 이상할 그런 그건 없습니다. 아무튼요, 이제 제가 여기에는 거의 끝부분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스토아파 일원이기도 하죠. 생애를 보면 기원 전후, 이제 기원 전에 태어나서 65년쯤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을 뒤집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인가 그래요. Philosophia facta est quae philologia fi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문헌학이 어떤 것이, 자, 과거의 문헌학이 어떤 것이 지금 철학이 되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이 문헌학이 뭐고 철학이 뭔가? 니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이 고전 문헌학자로서
자기가 취임하면서 이제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요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네카의 원본은 그럼 뭐냐?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도덕 서한. 이게 62가 62년도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책의 108번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Quae philosophia fit facta philologia est. 니체랑 거꾸로예요. 철학이었던 것이 문헌학이 되었다. 자, 과거 철학이었던 게 지금은 문헌학이 됐다. 그럼 뭐냐? 제가 또 이것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것도 국내 이제 일본어판을 중역한 이 편지가 번역돼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108번만 딱 앞에서 잘렸어요. 네. 번역 이 해당 부분이 없습니다. 열라 또 이제 라틴어랑 영어 대역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고 또 구글 번역 도움도 좀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근처를 제가 네,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세네카가 네, 과거의 철학이었던 게 지금은 문헌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은 당대 그 세네카가 살았던 당대의 학풍을 좀 비판하는 맥락에서 언급한 거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선생들은 선생이란 작자들은 학생에게 논쟁하는 법은 가르치되 보세요. 사는 법은 즉 이제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사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또 거꾸로 학생들이 선생을 찾아갈 때는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간을 기르기 위해 이제 인게니움이란 말은 영어로 위트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위트, 재치. 근데 이때 재치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잘 이렇게 요리조리 요령껏 살아가는 그런 재간을 가리킵니다. 선생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영혼을 길러서 좋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논쟁해서 이기는 재간. 말하자면 오늘날 변호사들이 하는 짓거리 있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들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그 재간, 재주 요것만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풍토를 개탄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르쳤던 건 철학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영혼을 길러 좋게 사는 법이죠.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문헌학, 즉 세속적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재간만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개탄했던 겁니다. 그리고 철학은 영혼을 길러 좋게 사는 법, 문헌학은 논쟁해서 이기는 재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니체는 그러면 여기에 반대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럼 뒤집어서 얘기했을까? 니체는 당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869년 그 당대 19세기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막 넘어가려는 그 시점, 그 당시에 문헌학 또는 고전 문헌학이 추구했던 어떤 객관주의, 다시 말하면 고전을 아주 그 당시의 원본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이 객관적인 문헌 복원, 이 작업이 사실은 잘못된 작업이다.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호메로스입니다. 과연 호메로스는 누구일까? 사실 이 물음은 니체보다 훨씬 전에 제기됐던 물음이기도 해요. 자, 이 사정도 아까 제가 플라톤 그 이야기 드린 고맥락하고 같습니다. BC 약 7세기에서 6세기 이 무렵에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호메로스는 과연 누구일까? 한 사람일까? 여러 사람일까? 아니면 한 사람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전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
집단 어떤 창작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정리한 건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더 얘기하자면 길지만 이제 다 생략하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 호메릭 퀘스천, 호메로스의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바로 니체는 호메로스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호메로스가 누구인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려면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여러 이본,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르게 전수된 판본들이죠. 이걸 비교 분석해야 호메로스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이 서로 다른 판본, 이본이 존재한다면, 그게 어떤 한 원본의 이본인지 이걸 확인할 길이 사실 막막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건 호메로스뿐 아니라 한창 한 200년 뒤에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경우도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우리가 이제 시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텍스트도 이본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거는 당시 이제 학문적인 불모였던 유럽을 떠나서 아랍을 거쳐서 거기서 전수됐다가 나중에 합류하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아랍에 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 무렵에 이제 보통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그 무렵에 학문의 중심지는 아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학의 판본을 결정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 누가 썼는지조차, 왜냐면 구전됐거든요.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오디세이는 이제 구전된 문헌의 원본을 복원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메로스라는 특정 저자, 뭐한 명이건 여러 명, 이제 그뭐 그간의 연구로는 결국은 천재적인 한 명이 이뭐 이렇게 여러 그 판본을 종합 정리했다, 뭐 그런 설이 강합니다. 아무튼 이 호메로스의 특징을 놓고, 아 이거는 원본에서 가까운 거고, 이거는 원본에서 많이 떨어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호메로스라는 저자의 캐릭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문제가 꼬입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가 누구인지 알려면 이 저술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접근법이 없어요.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문헌 정립은 저자가 있으면 확실히 그 저자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문헌들이 진본이다, 원본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 저자는 결국 이 이본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순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호메로스 문제 앞에서 니체는 어떻게 이제 자기의 결론을 내리느냐? 특히 고전 문헌학자로 이제 교수직에 막 오르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서 증거들을 이렇게 파고 가는 그 파헤치는 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게 호메로스란 사람에 대한 직관이다, 직관적인 파악이다라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의 정신을 몇 구절을 힌트로 삼아, 단서로 삼아 바로 알아채는 거가 없이 저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런 객관적인 어떤 복원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그 당대의 문헌학은 이제 철학이어야 한다. 즉, 그런 직관적인 어떤 통찰, 이 작업이어야 한다. 그게 선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신념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앞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자면, 세네카와 니체는 철학과 문헌학이라는 말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조금씩 달랐을지라도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비슷했다. 결국 사람의 정신 이거하고 관련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상 그거에
직관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 닿아야 한다. 참고로, 자, 니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전 문헌학, 그리스 로마의 그 고전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복원하는,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 고전 문헌학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이게 교수 취임하면서. 자, 그러니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뻔히 보이는 게 있죠. 그 과에서, 또는 그 과와 그 학문, 고전 문헌학이라는 이 학계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뭔가 다른 작업을 니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조 아래에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몇년 뒤에 그 비극에 대해서 그때까지 존재했던 문헌적인 또 실증적인 그런 측면들을 뛰어넘어서 이건 학자로서는 또그 학계에서의 통상적인 접근법을 놓고 보자면 미친 짓이죠. 예. 그 학문의 어떤 트렌드,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전혀 따르지 않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도 별로 없는데 아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비극은 이런 거고 왜 만들었고 의미가 뭐고 뭐 등등 그걸 통해서 뭔 일을 했고 응? 목적이 뭐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설파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비극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76년에 나오게 되는 그 비극의 탄생의 마인드 그런 걸쓸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에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요 취임 연설 이제 호메로스와 고전 문헌학에 담긴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뭐랄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이미 그런 니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니체 연구자들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니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 비극의 탄생 아니면 이제 그 직전에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뭐 이런 이제 텍스트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텍스트가 사실은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세상에서 나온 니체 전집, 빨간 책 있잖아요. 그 전집에도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요 텍스트는. 그 점이 더 미스터리어스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니체 전집이라는 게그 책세상에서 만든 그 참조한 텍스트 말고 그 전에 문헌학적인 글들을 모아놓은 게또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이제 뒷부분에 왜냐면 철학이 시작되는 게 바젤 대학 들어가면서라고 보통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쓴 문헌학적인 텍스트에 이게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만 저기 묶어놓은 그 외국의 전집, 그 고증판 전집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러나 다른 문헌군에 그게 이제 수록돼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드린 말씀은 약간 강도 그 문헌학이 뭔지 그리고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니체의 직업과 니체의 어떤 기본이 되는 생각 요걸 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강독강이라는 게 뭐냐를 좀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잠깐 저기 말씀드렸지만 언어,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그 좁은 의미의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에겐 이게 뭔지 참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강독은 이제 제가 진행할 방식입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요건 발췌인데요. 이건 이제 한줄한줄 읽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텍스트나 한줄한줄 읽으면 가령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텍스트도 있고 요약이 거의 불가능한 텍스트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보람이 있는 거죠. 다시 좀 원텍스트를 한 줄씩 읽어가면서 그 단어 그리고 문장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다음 그 생각이 갖고 있는 당대 당시대 동시대 그 당시의 의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날의 의미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평적인 검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 생각이 뭐다, 독자로서 내 생각이 뭐다를 덧붙여 가면서 그걸 토론하는 게 강독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독 수업에는 실제로 3시간 강의, 대학교 당시에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3시간 동안 서너 줄 읽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만큼 문제거리가 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몇 페이지, 대여섯 페이지 나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겨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저자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쓴 언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학자들도 이제 포함해서 어렵잖아요. 그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완책이 있습니다. 보완책은 뭐냐면 되도록 여러 번역본을 함께 참조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어가 제일 익숙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영어. 자,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본 아무거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근데 한 개만 갖고는 좀 멋이게 해요. 이게 비교라는 게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몇 개의 판본을 늘어놓고 한 줄씩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도 다 일치하는 게 이제 표현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뜻이다라고 읽히는 게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어려워진 부분에 이제 어려운 부분에 접근하면 번역이 다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심한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예. 어휘도 달라지고. 그런 지점이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해당 철학자의 또이 해당 저자의 어떤 생각의 난해함이 여러 그 해석자들, 번역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차이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럿이 지금 함께 공부하게 되니까요. 원어를 아는 분이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명해 주면 좋죠. 가령 제가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을 때는 이제 히라버는 거의 몰라요. 조금 이제 그 배우다가 말았는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 주변의 대학원생들 그쪽 집중해서 보는 그분들이 이제 그 히라버의 이제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이 뉘앙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풀이해 줘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 아니면 영어 이런 텍스트들로만 번역된 텍스트죠. 그걸로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을 수 있었던 저한테 어떤 이해의 폭을 이게 넓혀주는 그런 식이 되었던 거죠. 이거는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모를 때는 원어를 아는 사람의 도움과 여러 번역본들을 특히 고전은 번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되는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통해서 돌파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일단 먼저 그 텍스트를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이 강독 강의를 주도하니까 텍스트 읽는 법, 책 읽는 법을 이제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아, 저럴 때 그냥 이 문장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좀더 이렇게 씹어볼 수 있구나.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어떤 생각의 깊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이제 좀 음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저자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동아리 지어서 뭔가를 할때 약간 어리거나 늦게 참여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용기를 내서 아, 나도 한마디 할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사상의 훈련,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약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이 강독 수업을 한번 맛을 들이면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배상 좀 뒤에 거를 짧게 그냥 같이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앞에 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한 40분 정도 단위로 세 토막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알조 슈프라흐 자라투스트라 임 부흐 휘어 알레온트 카이넨. 네, 화면 보시죠. 요런 이제 책이 1883년에 이제 출간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2부가 이제 출간됩니다. 이건 1부예요. 그다음에 이듬해인 84년에 이제 3부가 출간됩니다. 그리고 또 이듬해인 85년에 4부가 출판되는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개인 출판입니다. 앞에 거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다면 뒤에 거는 약간 이제 그런 출판사로 공식 출판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총 출간 연도만 보면 한 3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요 책이 중간에 왜 개인 출판했냐고요? 좋은 질문인데 책이 워낙 안 팔려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상업성이 없는 거죠. 진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오늘날은 뭐그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그 발췌된 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또는 좀 시간을 두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요 4부로 총 출간이 됐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요 1, 2, 3부는 나중에 책으로 한 권으로 이제 묶였는데 4부는 약간 또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 점이 뒤에 가서 이제 진짜는 3부까지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마지막에 4부의 제일 끝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And von Also sprach Zarathustra.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End of 자라투스트라 끝. 이렇게 써 있어요. 끝. End라고 써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니체가 이 책의 4부보다 뭐 도덕계보학 이런 건 이제 오부라고도 뭐 그게 아니라 안티 크리스트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오부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얼핏 흘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완결지었다는 거예요. 이한 권에서. 그러니까 1, 2, 3, 4부로 완결된 한 권의 책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부까지 이제 같이 갈 건데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뭘 지적하냐면 4부가 앞에 세 개랑 성격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 뒤에 뭔가 이상하게 붙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일관성 속에서 이 책을 4부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왜이 4부가 등장했는지. 이건 뭐 우리가 한 1, 2년, 1년 반 뒤에 이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니체 해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한 이제 두 사람의 학자를 꼽자면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고요. 또한 사람은 질 둘레즈입니다. 하이데거는 30년대, 40년대 진행했던 그 강의를 이제 61년에 출간합니다. 니체라는 책에 두 권으로 된 책을 출간하고요. 들레즈는 1962년에, 1년 차이에요. 62년에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근데 하이데거의 책은 니체 사상, 특히 이제 자라투스트라를 요 1, 2, 3부만 취급해요. 4부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네. 근데 반면에 들레즈는 요 4부까지
까지 포함해서 자라투스트라를 다룹니다.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여기까지로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시기가 끝났고 그 뒤에 이제 뭔가 다른 시도들이 이어진다. 근데 뭐 이게 잘그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85년까지로 이어지면 연장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게다가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출판되지 않고 이것도 역시 그 유고로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니체가 보여준 회고에 따르면 1888년까지도 그러니까 미치는 게 이제 89년 1월 달이거든요. 이게 정신이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까지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자기의 최고 작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좀뭐 하이데거의 해석이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이데거의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책 자체는 이렇게 이제 총 치장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이 원고가 작성된 시기부터 치자면 한 82년경부터 엄밀하게 거슬러 81년 뭐그 정도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85년에 완결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니체가 남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그 엄청난 분량의 유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트들. 이 노트들은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왜곡 상태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이탈리아 학자인 조르조 콜리와 마치노 몬티나리 이두 사람이 그 바이마르에 가면 괴테실러 문서 보관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니체 원고를 일일이 대조해서 그 앞에 나왔던 여러 전집에 해당하는 판본들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컨퍼런스에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고요. 그 직후에 니체 문헌의 원본 복원 작업, 즉 문헌학적인 작업입니다. 이 문헌학적인 작업이 시작되고요. 독일의 발터 데 그리터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거에 이제 이탈리아 그 흥미롭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독일어 판본을 저기 그 복원한 거니까. 근데 요 텍스트에 대응하는 영어로는 코레스판드 하는 프랑스 쪽 출판사가 갈리마르예요. 그 갈리마르에서 이제 이 고증곤이라고 부르는 크리티시의 게잠트 아우스가베 요 텍스트를 바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제 확인되는 대로 번역해가지고 프랑스어 본그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책임자가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는 프랑스판 정본 니체 전집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푸코가 거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선배랄까 그 모리스 강디악이라는 사람이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론칭을 하게 되죠. 프랑스판. 그러니까 독일의 발터 데 그리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프랑스의 갈리마르에서 이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제 화면 여기 위에는 요게 그 프랑스어 판본 전집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 독일어 판본 전집이고요. 요거 일본어 판본, 요거 책세상 판본, 그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지금 위치 확인이 잘안 되는데 아 아닙니다. 이게 프랑스어 판본이고요. 이쪽에 일본어 판본 그다음 위쪽에 여기 조그만 책 있죠? 아까 보여드린 요책그요 전집 요거가 독일어 판본이고 이게 책사상 그 전집 판본입니다. 그 밖에 여기저기 이제 영어판 뭐 비롯해가지고 니체 그 번역본 한글본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아무튼 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이제 정립되는 과정에서 출판된 책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무난하게 확인한 후에 이제 출판됐지만 원고들은 유고로 남은 노트들은
예, 그 복원 작업이 상당히 이제 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 공이 들어간지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니체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악필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지, 트럼프인가, 이 사인 아시죠? 이렇게. 네, 푸틴 사인 아시죠? 비슷하게 이제 니체 글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기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복원을 한 거죠. 콜리와 몬티나리는 그래서 그 문헌학적인 어떤 정본 정립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 4부의 뒤에서 두 번째 편이 Das Nacht Wandler Lied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1894년에 발간되기 시작한 그로스 옥타브 판 전집에서는 이게 이제 나우만하고 크레너에서 같이 출간했던 그 전집인데요. 거기선 요 동일한 편의 제목이 디 다스 트룽켄의 리트라고 돼 있습니다. 트룽켄은 영어로 드렁큰이거든요. 드렁큰. 네, 드렁큰 송. 이제 카프만은 그 영어 번역자 중에 제가 굉장히 저기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번역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후의 번역들을 참고하고, 그렇지만 카우프만 번역을 영어 번역 중에는 굉장히 좀 높게 사요. 이 사람이 또그 독일어에 굉장히 능했던 양반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근데 참조한 텍스트가 이 다스 트룽켄의 리트, 네, 드렁큰 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글 번역에서 이걸 취가 또는 이 비슷한 말들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술 취한 노래, 뭐 어쩌고저쩌고 그 비슷한 부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판본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취가 또는 모미병자. 모미병은 안 나오거든요. 그 텍스트 보면. 이제, 나트 반들러 그러면 밤 산책자, 밤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약간 여러분 뭐, 여기에도 이제 뭐랄까요. 약간 환각 비슷한? 그러니까 왜 밤에 이렇게 달빛 있는데 산책하다 보면 또 그것도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19세기 어느 곳을 산책하다 보면 좀 약간 몽환적인 상태가 될 수는 있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밤 산책자의 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이 아까 4부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온갖 그 이른바 그 고귀한 잘난 인간들이 짜라투스트라 동굴에 모여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거든요. 이게 짜라투스트라 그걸 이제 남겨두고, 동굴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저거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제 밤에 산책하는 사람, 물론 이제 밤에 산책한다는 게 옛날이니까, 요즘처럼 그 뭐, 조명도 돼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약간 미친놈 비슷하게 여겨졌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그 많은 술을 저기 손님들에게 대접했지만 본인은 한 방울도 안 마신 멀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취가나 몽유병자가 좀 애매한데, 요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말이 길었는데, 대체로 저기 텍스트 자체는, 짜라투스트라라는 텍스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그 콜리 몬티나리의 전집이 디지털로 완전 복원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요 사이트 가시면 심지어 니체의 손으로 쓴그 유고마저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뭐 가끔 영어본 조금 있긴 한데 그냥 요런 그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가 가끔 뻥날 때 있거든요. 접속이 안될 때는 여기 들어가서 원본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